보내기 싫은데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제 가신다고. 아, 제가 뭐 좀 쌓인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두 번밖에 못해서 아쉬워서. 그런데 안태준 씨의 또 이제 소감을 듣고 싶어요. 또 클림트의 암모나이트 같은 화석이라고요? 아 맞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, 배우 신뢰 역을 맡은 안태준입니다. 시즌 1 초연 때부터 이제 프란치 역할을 시즌2까지 하고 이번 시즌3 때 이제 실내 역할을 처음 맡게 됐는데요.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총 공연 한 100회는 했던 것 같아요. 한 지난 10년 합해서 정말. 그건 다 어디 가셨나요? 그거는 어디 가셨나요? 그래서 시즌1 때부터의 기억이 좀 계속 새록새록 나네요.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까. 일단 계속 자주 와주시는 분들, 처음 와주시는 분들, 관객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옆을 지켜주신 저희 동료분들, 선배님들, 후배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스태프분들, 이 신승호 음악감독님 네,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는 오스트리아를 조금 빨리 떠나지만 이 오스트리아에 남아계신 배우분들 끝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그리고 그 네. 태준 씨만을 보러 온 또 팬들도 있을 텐데 팬분들에게도 또 감사합니다. 네네 팬분들 너무 자리를 항상 지켜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. 무대에서 연기하고 노래하는데 정말 큰 힘이 자신감이 되었습니다. 정말 감사드립니다. 아니 제가 궁금한데 프란츠 했었고 예 쉴레 했었고 네. 그럼 이제 다음은 클림트가 올 수도 있을 수 있고 다음은 에밀리를 에밀리 아델렌트가 어때요? 저랑 키스씬 당황하신 것 같은데 아 정말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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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